저에게는 오늘 이 토분과 이 박쥐란이 있습니다. 분갈이를 해주려고요. 화분에 있는 흙을 버릴 통이랑 새로 흙을 만들어서 담을 통, 그리고 재료들 통이 있고요. 그리고 계량으로 보여드리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서 계량컵이랑 상토 그리고 난석이 있습니다. 분갈이 시작해 볼게요. 이 박쥐란은 흙에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요. 혹시나 어떻게 다들 키우시는지 찾아봤는데 거의 다 수태에 키우시더라고요. 수태에 키우시는 게더잘 자란다고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런 녹부작도 있고 수태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수태에 키우는 식물을 전에 아비스 고사리를 그렇게 키웠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식물 생장 형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흙에 심어주려고요. 대신에 배수를 되게 잘 되게 하고 해가 되게 잘 드는 곳에서 키워주겠습니다. 그러면 흙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한장을 넣고 그리고 홍탄을 아주 조금. 여기까지는 지금 상토 위에 이 녀석들은 다 배수용이었다면 보수용 질석을 넣고요. 그리고 알비료도 열알 정도 넣었어요. 이게 식물토분 여기 원래 있는 질환인데 흙이 괜찮거나 조금 모자랄거나 할것 같아요. 아, 피트모스를 조금 더 넣어줄게요. 피트모스는 질석과 마찬가지로 보수, 물을 지니고 있는 성격을 지닌 재료예요. 이 정도만 하고 해서 섞어서 섞어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아래 흙까지 다 퍼올려서 섞어줬고요. 양은 지금 600ml 정도 되네요. 원래 제가 일반 관엽식물을 흙을 만들어줄 때는 이 같은 비율에 상토를 2삽 정도 더 섞어서 그런 비율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수태에 심어주지 못한다는 부담감을 걸기 위해서 보수 재료를 많이 넣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녀석을 힘을 줘서 올려주고요. 이렇게 꺼냅니다. 난석이 나오고 약간 일어나라고 뿌리들을 깨워주고요. 위에 얹어있는 흙도 조금 덜어주고요.
원래 이끼에 심으실 때는 이 정도 상태에서 여기 이끼를 감싸가지고 나무판에도 이끼를 놓고 이렇게 이끼가 서로 만나게 하고 끈으로 묶어주는 건데요. 그렇게 하시면 더이 녀석한테 좋다고 해요. 저는 제 방법으로 키워보겠습니다. 날망을 부분에 깔아주고요. 그리고 난석을 세웁니다. 난석을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 높이까지 난석을 채워주고요. 그리고 아직 이 녀석이 들어가기에 너무 깊으니까 이 흙을 넣어줍니다. 흙을 넣었고 여기에 올려주고 그러면 이 정도 높이거든요. 이거 계량컵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삽보다 정확하게 화분 안으로 더 들어가고 여러 번 퍼담지 않아도 돼서 편하네요.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흙에 키우는 방법으로만 고수해서 미안한데, 한번 이렇게 저는 키워보겠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고 있고요. 밖에 내놓은 아지안텀 고사리에 물방울이 맺혀 있네요. 너무 예쁘죠? 있고 우리가 어제 비가 와서 하단 풍경이 많이 바뀌었나 봤는데요. 이렇게 화병에 빗물이 찼네요. 마른 풀잎이랑 병든 잎을 다 정리해 줬고요. 바질도 좀더 넓게 다시 심어줬어요. 낱말맞이 꽃은 좀더 기운을 차렸고요. 아까는 보이지 않던 설채도 꽃대를 낸걸볼수 있습니다. 나팔꽃도 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끈을 연결해줬고요. 블루베리랑 아미초, 라벤더, 그리고 레몬밤 딸기가 있고요. 아미초가 진짜 많이 자랐죠. 정말 엄지손가락만 했던 녀석이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정돈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물주기를 했고요. 힘의 몬스테라는 겨울 동안 정말 긴 잠을 잤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마구 새 잎을 내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새 잎을 내고 있고요. 얘도 찢어진 잎인 것 같아요. 이찢잎 전에 정말 10개는 새 잎이 자주 나오지도 않고 찢어진 잎도 아니고 이런 상태였는데 요즘은 계속 찢잎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메이리는 이렇게 또 꽃대가 원래 되게 작아서 마를까 걱정을 했는데 통통해지고 있어요. 피려나 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꽃도 어떻게 필지 기대가 됩니다. 크게 자라고 있고요. 이 와중에 또 여기 새잎도 내고 있어요. 펼쳐지고 있는 새잎들. 진짜 무난무난하게 잘 크고 성장세도 멋지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스파라거스 되게.